죽었냐? 숨만 쉬면 돼. 자. 똑바로 자라. 자, 자, 아참, 골로 가니까 잘 봐야겠죠. 아, 이 송아지들. 제가 다른 영상들 업로드하면서 이 축사 업로드를 많이 못하고 있는데, 전파스 소들이 다 나가고 지금 입식한 지 한 달이 좀 넘었습니다. 그동안에 뭐 소 영상을 좀 찍어놨는데 제가 편집을 못해가지고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, 지금 소를 키워낸 지가 네 파스를 키워내고 다섯 파스째 송아지를 받았는데, 소가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문짝 사이에 끼어서 죽기도 하고, 스탄촌에 두 마리가 목이 끼어서 죽기도 하고, 여러 가지의 끼임 현상으로 송아지가 죽는 경우가 발생하는데, 아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와가지고 불러봐야 됩니다. 왜? 어디라도 끼어서 진짜 생사가 지금 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, 그러한 경우를 잘 보는 게 또 송아지를 살리냐 죽이냐에 또 많이 또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. 벌써 못 끼임 현상이, 영상을 담은 거는 지금까지 두 개인데 못 담은 것까지 하면 지금 네 번 정도는 끼어가지고 빼졌던 것 같은데, 뱃속에 또 가스가 차가지고 죽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빨리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키우는데 또 폐사의 원인을 줄일 수 있는 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농촌브라더는 농사 일들도 하지만 농촌브라더의 주업은 이 축산업입니다. 지금 위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농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. 2년간 또 송아지의 커가는 과정에 있어서 또 에피소드가 또 생기면 영상으로 담아서 같이 또 경험도 하고 이러한 영상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농촌브라더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